첫 소식입니다. 불국사가 미래 세대들이 우리 문화의 우수한 가치를 마음속 깊이 느끼고 새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예년 규모를 되찾은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그리기 대회는 5천여 어린이가 참가해 내뿜은 활기찬 에너지로 불국토 그 자체였습니다. 안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국사 경례가 아이들의 예술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지우개 아버지 우산 등 빈 옹고지에 글을 채워나가는 아이들과 불국사를 주제로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메워나가는 아이들로 불국사가 가득 찼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불국사가 어제 제35회 어린이 글짓기 그리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제35회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그리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5천여 어린이가 참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예전 규모를 되찾은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그리기 대회는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세계 문화유산 불국사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회로 1985년 제1회 대회부터 시작되어 현재 35회 대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연을 즐기고 자세히 보지 않았던 우리 문화재를 마음껏 상상하고 표현하는 자리로 아이들과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불국사에서 이런 거 마련해 주셔가지고 애들하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뭐 좋고요. 오늘 날씨도 좋고 좋은 경험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탑을 한 개 그릴 거예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 2부 축하 공연은 웅이 마술을 비롯해 걸그룹 로즈킨, 비보이 카이 클루 등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호흡했습니다. 출품작 심사 결과는 오는 19일 불국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오는 27일 부처님 오신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국사 글짓기 그리기 대회는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재의 우수한 가치를 알리는 자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장으로 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